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전일 미국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양호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혼조세이긴 합니다만 다우존스 0.69% 상승, 나스닥 0.06% 하락, S&P 500은 신고가 가면서요 0.33% 상승, 반도체 지수는 0.38%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0.12%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죠. 환율은요, 여기 단기 고점 부위인 1140원 정도 고점 찍고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현재 코스피 상당히 양호하게 신고가 랠리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니까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동시효과 코스피 0.2% 상승,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5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요,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한 부분, 레키로나 치료제가 효능이 별로 없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별로 없다라는 뉴스 전해지면서 상당히 급락했는데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조금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반등 시도 해내는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 조금 주춤한 전이었고요. 해운, 조선, 건설 이런 섹터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줬던 전일 시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크게 무리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코스맥스 60일 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지금 2.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지권에서 현대차도 계속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요. 이런 지지권에서 매수 한번 해보시라. 꼭대기에 저기 위에 날아가 있는 거 뒤늦게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조정 잘 받고 내지는 지지권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챙겨보시라.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관심 한번 가져도 될 시점이 왔다. 자, 위로 강하게 뚫으면 이제 관심 가져도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고 있었죠. 오늘 과연 저항을 뚫으면서 추가로 상승할지 여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일단 상승 진행 중이네요.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로 무리 없는 아침 출발 상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주말간에 삼성전자와 카카오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께 해놨으니까요. 한번 잘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조금 조정받은 이후에 접근하시라. 삼성전자는 돌파하는지 여부 보고 이제 들어가도 된다. 매수 의견 돌파하면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 제시해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강하게 반등 해내야 됩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조정 하루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 소식 들리면서 강하게 상승했던 이마트도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땅은 시들시들한데 코스맥스 2.4% 상승. 자,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을 때 잘 매수했다면 올라가는 거네. 그죠? 화장품 하나 사고 싶었는데 바로 매수했습니다 라는 분 계셨죠? 태근님이라고. 퍼펙트. 4% 간다. 예, 야. 무료 방송이 너무 퀄리티가 높아. 이것만 들어도 포트폴리오 구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 종목 수익 내고 있거든요. 그죠? LG전자, SK 이노베이션, 현대차, 셀트리온 제약, 코스맥스. 셀트리온 제약 20% 상승했죠. 그죠? 그러니까 유료 회원 가입 안 해도, 그죠? 여러분들, 그죠? 무료 방송에서만 잘 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장중에 한 큐, 좀 저렴한 표현, 장중에 위급 상황이라든지 장중 한 큐 중요하다. 검증해 보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TK에 합류하셔서 좀 더 풀타임으로 리딩 받으면서 잘 투자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으면서 조금 혼조세 양상입니다. 자, LG전자 추가 상승합니다. 양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중에서 뭐가 가장 잘 갈 것이다? LG전자. 삼성전자도 이제 관심 한 번씩 가져보라 하니까 일단 안 밀리고 있어요. 시장은 약세인데요. 시장 마이너스 1%인데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죠. 이제 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이 아니지. 주말에. 그죠? 자, 시총 상위가 지금 조금 나뉘어요. 조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2% 하락하고 있으니, 그죠? 그렇겠습니다만. 자, 자동차 약간 약세고요. 자, 2차 전지 중에서 뭐 관심있게 봐라? SK 이노베이션 관심있게 봐라 그랬습니다. 양호합니다. 철강은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 조선은 추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해운주들 또 추가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융, 보험,
면세점, 약세, 화장품 약세, 독야청청, 코스맥스 4%대 상승. 좀 신기하지 않나요? 콕 찍어가 이야기 한 것만 양호한 흐름 보이는 거좀 신기한 거 같지 않나요? 그런 거 같다. 1번 눌러 예이야. 콕 찍은 게잘 가요. 셀트리온 제약은 눌리면 사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전에 했죠. 와, 이거 사버려. 참을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었기 때문에 슬쩍 한번 여기서 끊은 사람은 들이대 봐도 무방하겠으나 2.6% 올랐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합니다. 여러분들께 12만 원대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이거 밀리는 게 죽는 게 기본이거든요. 얘들 못된 행사몰이 하는 거잘 알아요. 셀트리온 삼행제. 닥터케이가 셀트리온 삼행제를 몇년 반지 아십니까? 투자한 거 말고요. 방송하면서 본 거예요. 시장 나쁠 때 강하게 올라가고요. 시장 좋을 때 박살나는 경우 천지예요. 이게 완전 개인 투자자들 멘붕오게 만드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큰 세력이 있다 쳐요. 그냥 제 혼자 소설 쓰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가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누구한테? 공매도 때린 애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어떻다? 여기서 빵 치고 가고, 여기서 빵 치고 가고, 셀트리온 제가 먼저 빵 치고 갔고, 이거 계속 위로 가면 공매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살나는 거거든요. 단기간은. 아니면 수익 낸거다 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그죠? 뉴스를 큰 세력이 나름 흘려 보낼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름 뉴스도 어느 정도 흘려 내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소설을 한번 써 본다면 그죠? 뉴스 하나로 그렇게 흔들려야 됐느냐? 그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행이네요. 추가로 하락하지 않으니까요.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팀원들은 이제 공부 안 하시기로 마음 먹었습니까? 주말간에 녹화 방송이 올라가도 묵묵부답이시네, 전부 다. 자, 시젠 강세 보이네요. 진단 키트.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 되지 않고요.
시장 좋을 때나 시장 나쁠 때나 꾸준하게 해야 돼요. 최근에 시장 신고가 가도 극심한 차별화 때문에, 그죠? 그냥 돈 많이 벌었네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댓글 남기는 분 한 두 분? 재미없어요. 저 방송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의무도 없어요. 의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꼭 해야 될 의무 없습니다. 삼성전자 사야 됩니다. 이 조회수는 10만 조에 올라와요. 10만 조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커피값 아껴가지고요. 삼성전자 사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달모드라. 그죠? 10만 조에 올라옵니다. 커피값 아껴가 삼성전자 사자. 아, 뭐 어쩔. 아이고. 10만 조에 올라와요. 10만 조에. 자, 이 유튜버 걔도 극심한 차별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강력한 몇십만의 구독자를 보유하니까 올리면 당연히 그렇게 뭐 노출도 많이 될 테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보시라 이거지. 그거 봐가지고 무슨 큰 도움이 되는가. 커피값 아껴 삼성전자 사라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방송입니까? 최근에 한 번씩 이야기했던 거 다 올라왔네 전부 다. 그죠? 최근에 이야기한 건 퍼펙트입니다. 전부 다 올라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빼고 갑자기 빠져가지고. 그죠? 스케이 케미컬이 조금 쳐졌네요.
태근님, 화장품 하나 넣어야 되겠는데, 바로 샀습니다. 결과는요? 심지어 그냥 시청자야. 한 다섯 종목 수익 난거 아닙니까? 그죠? 추천 받아가지고. 자, 시장 반등합니다.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된다?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던지니까 빠지고, 땡기니까 올라옵니다. 던지니까 빠지고, 땡기니까 올라옵니다. 일단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빨리 현물도 매수 들어와야 됩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보시면요. 카페 링크, 그죠? 방송 안내 걸려 있습니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틴 제약은 조금 더 처지면 주워 담을 겁니다. 20%까지 매수 의견 제시 이후에 20% 올라갔다가 16% 차익 실현 이후에 밀리죠. 다시 사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위에서 끊었잖아. 여기서 사해서 20% 가다가 밀리니까 끊었잖아. 16% 밀리죠. 사놓으면 된다고. 위에서 끊어먹은 거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하시라고. 무조건 들고 가지 말고. 중장기라고 빠지는 거, 20% 빠지는 거 무조건 두드려 맞지 마라 이 말입니다. 중장이면 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중간에? 자, 시장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흐름이네요. 조금 강세 플러스권 보이는 종목 있고, 조금 마이너스 보이는 종목 있고, 크게 급락하는 섹터는 현재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한번더 처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워낙 강세.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거 주워 담아야 돼요. 엔터 조정 받고 있어요. 조금만 더 쳐지면
조금만 더 쳐지면 주어 담아요. 전부 다 종목 하나 딱 골라가지고요. 좀 더 쳐지기 기다려요. 어중간할 때 들이대지 말고. 쟤들은 주도주 맞거든요. 카카오 지금 들이대지 마세요.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려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최적의 포인트 아닙니다. 지금 단기간 며칠 빠졌다고 덜렁 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올라가는 수도 있겠습니다.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뭐처럼 두산중공업처럼 하루 잠깐 수도 뱉다 팍 밀리는 경우 있다고요. 두산중공업은 20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더 처지면 안 돼요. N자로 팍 빠질 수 있습니다. 들이대지 마요. 자,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대놓고 사지 마라 사지 마라 그렇게 폭락할 수도 있는 내지는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조정 크게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지시켜 드리는 것도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꼭 종목으로 수익 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많이 올라간 종목 함부로 들이대면 안 됩니다. 내 거 아니다 딱 생각해야 돼요. 제때 못 잡았으면. 자, 여행항공 여행주 중에 모두 투어입니까? 한계가 왔다. 직원들 희망퇴직 더 받아야 되겠다. 제가 여행주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 그 기대감치고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뉴스가 뭐라고 나옵니까? 못 버티겠다, 직원들 잘라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행항공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실체가 없어요. 자, CJ 대한통운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죠? 올라타고 눌려주고 이런 구구 이런 구간 17만원 초반 구간 이런 구간은 잘 봐야 돼요. 죽다가 다시 강하게 올라오죠. 그죠? CJ 대한통운이 택배 쪽에 거의 상당한 포지션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관심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또 조인도 돼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이커머스 1위는 누구다? 여러분들 쿠팡 아니에요. 네이버입니다. 2위가 쿠팡입니다. 자, 그것을 신세계 그룹이 쓱닷컴 그리고 이마트와 네이버가 조인해가지고 이베이를 인수하려 했는데 잘못하면 걸리겠다 싶으니 너무 독과점 네이버가 빠진 거거든요. 이마트가 인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이 시장이 약육강식? 그보다 좀 더 멋있게 표현해야 되는데 독과점 형태로 갑니다. 자동차는 망해간다고 지금 아우성 치는 데도 있죠. 쌍용 자동차 이런데, 그죠? 자동차는 어디가 독과점이다? 현대차 기아차 독과점이에요. 그죠? 이런 섹터 내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업종에 관심, 그 회사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1, 2위 아니면 잘 안 봐요. 그 대신에 그렇게 액티브한 흐름은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왜, 좀 대체적으로 중대형 우량주니까. 하지만 손실 볼 때도 그렇게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큰 수익 쫓기보다는요, 안정적으로 조금씩 내 자산 증식해 나가는데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한두 달 안에 승부 내려 하지도 마시고요. 한두 달 안에 다 승부나지 않습니다. 좀 긴 흐름으로. 자, 그렇다면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 휴젤 인수권 이런 뉴스 나오면서 크게 폭락했거든요. 갑자기 여기 120일 딱 걸쳐져 있으면 여기 깨지면 내가 손절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슬쩍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이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비슷한 흐름이 CJ제일제당 이런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 이거 뭐야? 코스맥스 6.4 간다! 요! 태근님! 좋아 죽겠네! 암 닥터 K야! 딴 거 화장품 다 간다고요? 노입니다. 딴 거 화장품 다 간다고요? 노라고요. 여기 딱 봐. 여기만 6% 딱 봐. 지켜. 딱 지켜 있어. 자, 태근님 최근에 수익 좀 났죠? SK케미칼 가지고 있다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추가해버려. 손절은 여기 깨지면 24만원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다 싶으면 한번 조금 더 들이대보던가.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래곤 8시간짜리 그거 보지마. 그거 그냥 올려놓은 것 뿐이지 그거 보지마. 너 지금 이거 기초강의 이거 보고 있잖아. 이거 진도 나가고 이거 봤다 해서 그냥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이거 되돌려봐. 이거 이게 더 중요해. 최신 동영상 이거 계속 봐. 계속 마르고 닳도록 한번 봤다 끝 아니야. 계속 봐. 요점 이거 진도 계속 나가고 주식 기초 강의 이거 계속 돌려봐. 무한 반복. 자다가 툭 치면 올선이트라는 장대 연봉은 매도. 야 툭 치면 어 20일에 지지받을 때 매수,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툭툭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군대에서 있잖아. 툭 치면, 야, 이병! 이렇게 하듯이. You got it?
그거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한두 번 봤다고 다될것 같으면 누가 못해. 머리 웬만큼 있는 사람이면 이론을 몰라서 뭐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손에 몸에 다 익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 몸에 익을 때까지 자동으로 손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뇌가 세뇌가 되는 겁니다. 세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내용. 그죠? 비슷한 내용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죠? 세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딴거 이야기하면 뭐 해? 20일 붙었을 때 사면 안 까지잖아, 잘. 20일 붙었을 때, 이평선 돌려냈을 때 사면 잘안 까진다니까? 지지에서 사면 잘안 빠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 그렇게 공부, 반복 다른 분도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미국 선물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가 현물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매도. 그러나 적당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자, 선물이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다가 매수로 조금 다시 전환된 상황. 뭐 적당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금 약세인 섹터는 며칠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말고는 뭐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네요.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특별하게 도드라지는 종목도 뭐 크게 많진 않다. HMM이 4%대 상승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코스맥스 소개하자마자 6%대 강한 상승 보인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멤버십 가입, 좋아요 눌러주시면 땡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화살표. 방송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가입조차 수익 현황 챙겨보시고 함께 하실 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인데요. 일단 출발 상황 어느 정도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